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2019년 첫날이었던 어제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새해 첫 해를 보며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조희원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짙은 안개가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늘에 선홍빛이 점점 퍼져나가고 이윽고 수평선 위로 황금빛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른 새벽부터 모여든 해맞이객들은 떠오르는 첫 해를 보며 소망을 빌고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을 렌즈에 담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해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 건강하고요. 저희 주변 사람들 좀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고 오늘 이번 연도도 마침 촬영을 나왔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날씨가 되게 화창해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물론 일터에서도 멋진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올해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팀이 생겨서 내년에는 우리 팀이 정말 잘 일을 잘해서 제가 더 멋진 팀장이 되는 걸 소원 빌었어요. 내년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그리고 모두 건강하길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 올 한 해도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소망 빌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큰아이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들 모두 소망하는 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가족 행복하고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화이팅!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1000톤급 화물선 H호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사고 직후 경비 함정 등을 동원해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급유 과정에서 파이프 충격으로 벙커 CU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량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우봉 여수시장이 올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권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인구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방담회장 사후 활용과 농수산업 소득 증대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또 그동안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관광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시승격 30주년으로 광양경제 제2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더 큰 광양을 위해 다가오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와 일자리, 관광산업 육성, 생활환경과 삶의 질에 시정의 중심을 두고 시민행복, 새로운 광양시대 실현을 위해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수당 지급의 청사진과 맞물려 쌀 목표 가격 현실화에 대한 절충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아 농도 전남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특히 농업의 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민수당 지급의 확산 여부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곳곳에서 농민수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토론회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시화한 만큼 농민수당의 당위성이 확보됐다는 게 농민단체 입장입니다. 농민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이게 이미 좀 많이 공론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동수당이랄지 청년수당이랄지 노인수당 이런 것처럼 농민수당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됐다고 보는 거죠. 이와 관련해 해남군이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의 활발한 논의 구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농민 비중이 큰 순천에서도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상반기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년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 쌀값 역시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쌀 목표 가격을 두고 정부와 농민들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그릇에 300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조차도 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고 농업이라는 게 이제 먹거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공익적인 가치의 굉장히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생산비 증가와 소비량 감소의 이중고 속에 새해를 맞게 된 농민들.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충점을 찾아갈지 농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군이 민선 7획이 관광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24일 군민들과 함께하는 고흥관광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고흥군은 이번 토론회가 고흥관광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며 오는 11일까지 게시판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민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고흥관광 발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3월 수립할 예정인 고흥관광 종합진흥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영 호남 8개 시군을 아우르는 관광산업 통합 브랜드가 남해안과 남해안의 대표 색상을 결합한 남파랑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고흥과 경남의 거제, 통영, 남해, 하동 등 8개 시군의 관광산업 통합 브랜드를 남파랑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고 디자인은 남해안 해안선과 다도해를 태극의 물결과 물방울로 표현하고 슬로건을 구체화된 관광 상품인 남해안 쪽빛 일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남파랑이 남해안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킨 통합 관광 홍보 마케팅의 핵심으로 글로벌 관광 명소 이미지 구축과 남해안 지역권 통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수영인들의 큰 잔치인 세계수영대회가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염주체육관이나 남부대 수영장 등에서 시설공사가 한창입니다. 모두 6개 종목이 열리는 이번 대회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시설공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후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전국 수영대회 등 두 차례의 실전대회를 통해 재반 운용 상황을 점검합니다. 특히 개최 도시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이다이빙 경기 준비는 광주가 가장 신경 쓰는 대목입니다. 개최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대회를 운영을 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고 하는데 1600여 세대의 선수촌은 현재 81.5%의 공정률로 오는 3월이면 완공됩니다. 대회에 꽂힌 개폐막식의 경우 남도의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광주의 특성과 문화적 성숙도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엔 도시 마케팅 차원의 버스 투어가 실시되고 세계 청년 축제나 K-POP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됩니다. 대회 흥행의 제일 변수는 북한 참가입니다. 광주시는 정부를 통해 북한의 참가를 요청했고 국제수영연맹도 경비 지원 등 북한 참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5 러시아 카잔 수영대회와 2017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 모두 참가했던 만큼 전망은 밝습니다. 특히나 남북 간의 또 화해 분위기 이 자체가 굉장히 흥행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수영연맹인 피나 측에서도 북한 참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는 7월 12일 챔피언십 대회와 8월 5일 마스터즈 대회로 나뉘어 열립니다. 총 200여 나라에서 15,000여 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회 준비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장서공 전남도 교육감은 2019년 전남 교육의 목표를 학생 중심 교실 혁신과 마을 교육 공동체 확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어촌 인구 소멸 위기를 교육에서 찾자고 강조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장서공 교육감의 2019년 새해 하도는 혁신으로 시작됐습니다.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혁신학교 확대, 학교혁신지원체제 구축, 전남혁신형 기업맞춤 교육 등 미래 사회를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새해도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은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 학생 중심 교실 개혁을 통해서 전남 아이들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행복하고 당당하게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산어촌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답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마을 학교와 교육 협동 조합이 중심이 된 마을 교육 공동체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혁신, 그리고 미래를 핵심 가치로 삼고 2019 혁신 전남 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겠습니다. 또 취약계층 학생 지원과 다문화 교육, 전남의 작은 학교 위기를 특색 있는 교육 과정으로 살려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남 교육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교육 혁신 사업들이 번번이 도의회에서 좌절되는 등 올해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장석웅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혁신이라는 단어를 17차례 사용한 반면 협력은 6차례, 소통은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장 교육감의 혁신이 어떻게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낼 것인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여수 지역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수리비가 50% 인상됩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가 연간 30만 원으로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수리 비용도 기존 연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지난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의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편의시설 개선과 목재문화체험 개장,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백운산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12만여 명으로 올해도 이용객이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안에 있는 분청사기 전통재현 가마에서 250점의 분청사기가 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운대리 가마터와 똑같은 환경의 자연 경사면에 전형적인 조선시대 초기 형태인 길이 13m, 폭 1.6m, 높이 90cm의 반지하식 오름 가마를 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소나무 장작으로 1280도의 고온에서 48시간 동안 불을 지펴 달 항아리와 실생활 도자기 등 분청사기 250점을 구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전통 가마 재현을 계기로 고흥 분청사기의 전통과 맥을 잇는 사업을 물론 높은 문화적 가치와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 결과 순천대학교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지도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강원도 철원 김하읍의 수온주가 영하 19.1도, 경기도 파주가 영하 15.6도까지 떨어져 있고 서울도 영하 8.5도로 어제 아침만큼이나 춥습니다. 그래도 찬바람 덕분에 오늘 공기는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을 유지하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내륙 많은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맑겠고 먼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